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거는요, 여기에 있는 애들인데, 요거는 제가 돼지고기랑 김치를 먼저 넣고 볶다가, 그걸로 볶음밥을 만들어가지고, 김에다 마른 거예요. 일명 우리 신전 김밥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돼지고기가 들어갔다는 게 진짜 맛있지. 그리고 여기는 우동을 넣은 로제, 우동이에요. 요 위에 명란도 지금 숨어 있고, 이 위에 치즈가루랑,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그 치즈랑,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 그리고 체더 치즈, 그리고 소스 끓일 때 고다 치즈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갔어요.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뒤집어 엎어볼까? 명란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야 맛있지. 어우, 쌤 친구님 안녕하세요. 여기 채소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버섯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기, 뭐야, 파프리카, 그리고 그 가지 고추라고 하죠. 이거, 시커먼 고추. 이것도 들어가 있고, 팽이버섯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해산물 있잖아요. 요 바지락살부터 해갖고 오징어, 그리고 뭐 홍합살, 새우살 이런 애들도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 치즈 종류도 많고 지금 소스는 제가 다 만든 거예요. 토마토 소스 전에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생크림 넣고 루 볶아서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놨어요. 일단 다시 섞었습니다. 명란이 좀 섞어져야 안에 열기로 명란이 좀 익으면서 더 맛있어지지. 이렇게 한 듬뿍 넣어가지고. 우동은 총 2인분. 2인분 했어요. 2개. 우동 면사리 2개. 겁나 맛있을 것 같아. 나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 어제부터 그냥 이런 눅진한 소스가 들어있는 뭔가 먹고 싶더라고. 내가 그래서 진짜 거의 갈려다 참았다. 내 애줄이 갈려다 참았다. 내 애줄이 가고 싶었는데 참았다. 내가 이것도 줄게. 바지락살. 바지락살도 올려줄게. 자. 이거 우동이에요, 우동. 로제 우동. 엄청 꾸덕꾸덕이야. 진심. 일부러 꾸덕꾸덕하게 만들었어요. 아, 곧갈 겁니다. 가야 돼. 난 가야만 해. Must go. 겁나 맛있어. 이거는 제가 만든 오이고추로 만든 피클. 오징어 살. 쫄깃쫄깃. 우동면. 어머. 오늘 화장이 왜 그렇게 보여? 응? 애가 원래 아프면 좀 이뻐 보여. 코가 갔어요, 가. 지금 코가 완전 막혀갖고. 이거는 김치볶음밥에다가 내가 깨 없는 쪽을 보여줄게. 김치볶음밥에다가 김밥을 말은 거. 내가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고 싶어갖고. 김밥, 이거. 좀 작은데 7줄. 좀 작게 했는데 7줄이에요. 여기 보면은, 되게 많아요. 파프리카, 뭐, 가지고추, 뭐, 이것저것 많이 넣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로 끝일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해. 홍합살. 확실히 해산물이 조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 감기. 감기가 오늘로 끝이라는 소리예요. 내가 오늘 어제까지만 감기 앓고 이제 안 앓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앓네. 맛있어. 홍합. 쌤은 머리 풀때 해봐. 이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로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맛있어. 돼지고기랑 김치를 오래 볶았어요. 그래갖고 김치가 일단 맛있어. 볶은 김치. 거기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볶았으니 얼마나 맛있겠어? 저희 신랑은 오늘 이거를 볶음밥으로 해갖고 한 가득 드셨어요. 내가 그럴라고 김밥을 만들었지. 이렇게 소스에다가 같이 해갖고 먹으려고. 면이랑 같이 해서 먹으려고. 엄지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제가 너무 방송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갖고 맨날 그만 좀 보여줬으면 하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징그럽게 많이 보여줬다, 진짜 이거는. 토마토 소스랑 생크림을 섞은 거예요. 와우. 그리고 여기다 저는 그거 넣었어요. 게살. 게살이랑 맛살. 걔네 둘을 넣었어. 그래갖고 국물이 더, 뭐라 하지? 그 게살 맛이 나가지고 더 좋아요. 우동. 명란이 들어간 우동. 김밥에 깨 뿌렸어요, 깨, 깨. 난 깨를 좋아하니 깨. 두은밥 파스타도 만들었죠. 그 생크림을 쪽파에다가 숙성시켜가지고. 전혀. 안 느끼할 수밖에 없는 게 채소가 진짜 절반 이상이에요. 이런 거 느끼한 맛에 먹는 거지. 느끼하진 않지만 그 맛에 먹는 거죠. 김밥이 너무 맛있네. 김밥. 어우, 최고야.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그럴라고 소스를 많이 했어. 매콤한 고추도 넣고 하다 보니까 느끼하라지.
네, 러브님.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코가 좀 맹맹해가지고 목소리가 살짝 그 비염기 있는 목소리여도 이해 좀 해주세요. 계속합니다. 새우. 시큼한 칵테일 새우. 혹시 걱정되시면은 한번 전화를 해보고 가세요. 왜냐면 나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상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국밥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다시보기 이런 거 여러분들이 막 조회하고 유튜브에서 다시보기 조회하고 이런 거를 내가 수시로 보잖아요. 근데 별로 쿡방에 관심이 없어. 그래갖고 별로 생각이 없나 보다. 이 생각이 좀 지루해 보이나? 자, 그리고 혹시 편집자를 구하게 되면은 좀 편집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갖고. 그래요? 김밥에다가 바지락 두개 올려가지고. 그니까요, 로사님. 국밥보다 먹방이지. 여러분, 순천 정원박람회를 구경하러 가실 거면요. 조금 준비를 하고 가세요. 운동복. 밤 되면 쌀쌀하고 거기가 다 터져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꼭 선크림, 운동복, 그리고 모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실 수 있는 물, 이런 것들을 좀 챙기세요. 빼딱구두 신고 갔다가 죽을지도 몰라. 발 빼딱빼딱 죽을지도 몰라. 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김밥, 그 뭐지? 김치볶음밥 한 다음에 김으로 만 거예요. 아이고, 너무 좋아, 이렇게 소스. 오늘 제가 배가 고팠어요. 어제 그렇게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더라. 돼지고기 넣은 김치에다가 밥을 볶아가지고 그냥 김치볶음밥에 밥싸 먹는 느낌. 이렇게. 그럼 그거 갖고 올까요? 무생채? 무생채 해놓은 거 있는데. 무생채?
조금만 갖고 올게. 에이, 조금만 분다며. 뭐 이렇게 많이 드니, 너는? 에이. 무생채. 1104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좀 옮기고 일로 놓을게요. 무생채. 밥에다 무생채 딱 올려. 이렇게. 진짜 잘했어. 근데 아까 양이 많았잖아요. 한번 먹으면 우적우적 사라져. 우동이. 사라지는 신기한 맛을. 우동이 한번 먹으면 사라지는 신기한 맛을. 로제 소스. 근데 또 피자 요 뭐야 요거 뭐지? 여기에는 또 치즈를 갈아 먹으면 맛있으니까. 치즈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만든 거예요. 토마토 소스 전에 토마토로 만들어 놨다가 거기다 생크림 넣고 만든 거예요. 생크림. 마트에서 산 생크림. 휘핑크림 말고 생크림. 치즈를 넣어야지. 치즈가 맛있으니까. 이렇게 또 치즈 또 많이. 이것도 한 번씩 이렇게 있으면은 또 안 섞고 요것만 또 건져 먹는 사람도 있다고. 맛있다고. 추가 요금 10만원. 치즈가? 이런 치즈야? 그 파미지아노 레지아노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에르 치즈도 있고. 자연 치즈. 저런 치즈를 자연 치즈라고 그러지? 수입 치즈 파는 데 가면 다 있어요. 난 느끼한 거 없어서 못 먹어.
아니, 치킨을 먹으면서도 나는, 응? 치킨무도 잘안 먹는데, 뭐. 이름 어려워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어요. 파미지아노, 레지아노. 주부. 유부 초밥. 우유로 치즈를 만든 게 우리가 전에 제가 전에 말했던 리코타 치즈 내지는 코티지 치즈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리코타 치즈는 우유를 위에 이제 걸러내고 밑에 나온 유청을 굳혀서 만든 게 리코타 치즈고 그 위에 걸러진 그 우유 있잖아요. 단백질 그 덩어리 그걸로 만드는 게 코티지 치즈예요. 만들어놓으면 이쪽이 어떻게 돼? 최대한 빨리 먹어야 쏘리. 갑자기 쓸데없는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우, 너무 맛있네, 이거. 아우, 소스 미쳤다, 이거. 뭐가 날라다니냐, 우리 집에 자꾸. 내 생각인가? 눈이 그런가? 내가 만들어 드립이다. 뭐 원하면 더 좋은 셰프가 만든 파스타를 사 드립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만든 걸더 좋아해요. 왜냐면 막 이것저것 듬뿍듬뿍 넣을 수 있잖아. 그리고 시중에 파는 파스타는 너무 양이 적어. 인간적으로 너무 양이 적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한 접시에, 응? 비싸기도 오달락에 비싸면서 말이지. 알림이 울게 해야 돼요, 울게. 그래도 잘 찾아오셨어요. 이먼 길을 다시 찾아오시다니. 고맙습니다. 한입 줄까요? 우동. 우동면이에요? 엄청 꾸덕꾸덕해. 심히 놀랄 정도로 꾸덕꾸덕해가지고 혹 들어가요, 혹. 우리 그 젤리 같은 거나 푸딩 한번 먹을 때혹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번 무생채는 시큼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김치같이 아직 쓰지도 않았어. 너무 좋아. 무생채.
이거 고기 맛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겁나 맛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물을 먹어야죠. 콩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간 일양망강하옵시며 옥체 보존하셨습니까? 사람이 바쁘면 좋은 거예요. 응? 일하는 사람이 바쁘다는 건 일이 많다는 거잖아. 맞아. 결혼 준비가 세상에서 가장 머리 아픈 일이라 하잖아요. 결혼 준비하는 게 남자들이 받는 스트레스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와 같은 스트레스 농도래요. 그 강도가. 진짜 그럼 완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잖아. 근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많이 받는데요. 근데 이건 통계학적인 거니까 뭐 개인차는 있겠지요. 이거 겁나 맛있어. 와, 이거 우동 진짜 최고. 여러분, 파스타면이랑은 또 느낌이 달라요. 우동은요. 여러분, 진짜로. 우동 면이 크고 동글동글하니까 뭐라 그러지? 더 입이 풍성하고 되게 파스타면보다는 매끈하게 호로롱 들어가잖아요. 부들부들하니. 탱탱탱거리고. 로사님 팔? 잊고 있었던 팔. 김밥. 김밥 소스는 찍어 먹어야 돼. 그럼, 수술도 수술이지만, 재활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사람이 안 쓰다 보면 퇴화되잖아요. 그래서 꼬리가 사라진 거래. 우리 이제 뼈 조심해야 되는 나이예요.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요? 아, 이거 무생채 갖고 오길 잘했네요. 이렇게 같이 올려 먹으니까 겁나게 맛있어요. 이렇게. 여긴 뭘 먹어도 그리고 따로 제가 간을 안 하고 명란젓 그 뭐지 염도 짠 농도로만 간을 해가지고 딱 간도 너무 좋아요. 안 짜. 무생채. 이제 무가 좀 싸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가 조금 가격이 있었는데 지금 좀 싸졌어. 저도 큰무 하나에 살짝 이제 조금
할인해서 파는 거 1,000원에 하나 줬어요. 하나 큰 거. 맛있겠다. 쭈꾸미 콩나물 비빔밥 감자전. 저집 배달해서 먹어야겠네. 우리 집까지 배달됩니까? 배송비가 10만원이야? 10만원어치 치킨은 사 먹겠어. 배송비 너무 비싸다. 애를 그냥 KTX에 좀 태워와요. KTX도 10만원 정도도 가나? 애를 좌석을 하나 줘가지고 KTX에 태워. 내가 KTX를 타고 가는 게 편하겠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것도 이건데 TV에서 짜장면 먹는 걸 봤어요. 어찌나 먹고 싶던지 그놈의 짜장면이. 지금 안 돼. 로사님이 너무 바빠. 아니, 로사님 말고 콩님이 너무 바빠. 아니, 본인 여가생활도 못 하시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안 돼. 와, 여러분 한 입만. 와, 이거 먹고 죽을지도. 입을 쫙 벌리고. 소스가 엄청 딸려 들어갔어. 소스가 내가 퍼먹은 것만큼 많이 들어왔어. 대박입니까? 칠칠님도 할수 있어. 나처럼 칠칠맛게 흘리지 말고 먹어봐요. 뭐 자꾸 날로 댕기냐. 여기 조금 아쉬운 게 완전 큰 새우가 막 들어갔으면 더 맛있었겠다. 이거 많았는데 딱 금방 사라지죠. 이게 한 번에 왕왕 들어간다니까요. 다 아리짱님 올때 되니까 이제 한 젓가락 남았잖아요. 다 먹고. 다 어디 갔어? 내 뱃속으로. 팽이버섯. 팽이버섯은 정말 식감이 예술이에요. 뭔가 느껴보지 못한 그런 희한한 식감이야. 근데 팽이버섯은 이빨이 너무 껴. 그것만 아니면 참 좋은데 말이지. 나나 눈니무님 안녕하세요. 다들 식사는 하셨죠? 나만 안 먹은 거지. 소스 듬뿍. 소스 안에 바지락살이랑 새우, 홍합 이런 애들이 막 씹혀. 오징어랑. 오징어. 지금 보고 쌤 요즘 소식하는 줄. 내가? 소식은 소만큼 먹는 게 소식 아닙니까?
소만큼 먹어주자. 난 그냥 주부. 정말 맛있네요. 아, 이 소스가 진짜 만능이야. 꼭 명란과 치즈를 넣으실 분들은 소금 간을, 밑간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짜져요. 그리고 채소를 좀 많이 넣어요. 양파나 단맛 나는 애들 있잖아요. 뭐 당근도 좋아해요. 전 파프리카랑 고추를 많이 넣었어요. 와, 진짜 소스 너무 맛있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되게 고소한 크림 소스인데, 거기에 해산물 맛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맛. 그게 딱그한줄 평. 절반 이상 다 먹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식탁 위에 한 번에 싹안 차려놔서 그렇지. 치우고 또 먹고, 치우고 또 먹고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너무 많이 차려놓으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맛있다. 고기랑 김치. 이쁘다 먹는 게 리바이님이죠. 리바이님이죠. 누구야? 밝혀. 누굽니까? 응응? 이거는 그냥 김치볶음밥? 그냥 김치볶음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따뜻할 때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볶음밥 약간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잖아요. 고기가 진짜 많아. 고기가 두 개면은 김치가 하나. 이렇게 갖고 거의 고기 볶음에다가 김치 조금 넣고 한 김치 볶음밥이거든요. 규율님 안녕하세요. 나 오늘 일찍 켜갖고 다들 놀랬을 거야. 뭔 일이래? 뭔 일이야? 뭔 일이야? 뭐 이렇게 방송 일찍 켰대? 이러면서. 네,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켰어요. 배고파서. 응?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줄줄 흐르던 코가 꽉 막혔어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목구멍 있는 데가 꽉 막혔어. 코로. 뭔가 찐득찐득한 콧물 같은 걸로 바뀐 듯해요. 오늘 병원은 다녀왔어요. 숨 쉬는 게 살짝 힘든가? 어제는 계속 줄줄 흐르더니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인가? 좋은 소식? 염증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병원 아니고 의원을 갔지? 품병원은 너무 기다려야 돼. 김밥. 여기 있는 뭐 새우랑 오징어 그리고 홍합, 바지락 이런 거랑 같이 김밥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녹진. 여러분, 제가 이제 몸 조금만 괜찮아지면 바로 또 콕방 할 거예요. 응? 걱정하지 마. 무슨지? 네. 이 정도면 초밥 같다, 초밥. 떨어졌어. 그러네. 그 무를 잘 갈아놔야, 아니 잘 절여놔야 훨씬 맛있어요. 이거 직접 만든 거죠? 이런 허접한 걸 어디서 돈 주고 봐라. 누가 이걸 돈 주고 사 먹습니까? 배고프다는 거를. 근데 확실히 생크림이 들어가서 그런지 훨씬 더 우유보다 고소해요. 여러분도 우유 말고 생크림으로 해보세요. 휘핑크림 말고. 휘핑크림은 좀 느끼할 수가 있어. 휘핑크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유통기한도 조금 넉넉하고 해갖고 보관도 용이하고. 근데 좀 생크림보다는 훨씬 좀 느끼하지. 요 김밥에다가 라면 먹어도 맛있겠다. 아니면 이런 김밥 팔잖아요. 신전 떡볶이인가? 떡볶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 진짜 최강이다, 이거. 그리고 더 해산물 맛이 많이 나는 이유가 명란젓을 내가 조금 올렸잖아요. 저염 명란. 그러다 보니까 그 해산물 맛이 더 많이 나요. 소스 있어. 김밥은 조금 냉겨놔야겠다. 후식을 위해서. 소스는 다 긁어 먹어야지. 맛있어. 여러분도 파스타집 가면은 저처럼 소스를 다 긁어 드십니까? 저는 이거요, 빵으로 다 닦아 먹어요.
맛있어갖고. 그만 긁어 파야겠지? 김밥은 조금 남기도록 할게요. 후식을 위해서. 여기 있어서 몰랐어. 새콤달콤. 안 먹는다고? 아,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와, 역시 저는 파스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좋아하지 않고서 이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 우동면으로 했더니 뭔가 입안이 풍성해지면서 그 매끈하면서 탱탱한 우동이랑 요 느끼느끼하면서 고소한 요 소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림 우동을 먹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파스타면 대신에 우동면으로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네요. 김밥도 진짜 맛있었어.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얘는 살짝 더 매콤한 소스랑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면이랄지 아니면 떡볶이 국물이랄지. 왜냐면 볶음밥이니까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살짝 느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이따 후식을 먹기 위해서 살짝 요거는 남기도록 할게요. 뭐 파스타에 한 줄평. 말해 뭐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